외부 나는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는 물어봤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당연히 이렇게 푼다고요. 우리는 외분점을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잖아요. 외분점을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잖아요.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 어떤 점 A가 있는데 X1, Y1이 있고 점 B가 있어요. X2, Y2가 있습니다. 선분 AB를 자 M 대 N으로 외부 나는 점을 Q라고 한다면 Q의 좌표는 우리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M-M분의 MX2 마이너스 NX1 콤마 M-M분의 MI2 마이너스 NI1 이렇게 구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2대1로 외분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점 Q라는 것은 외분한 점을 Q라고 할게요. 그냥 M-M분의 2 빼기 1분의 하나하나 써드리죠. 2하고 2하고 곱해야 되겠지. 2하고 2하고 곱하고 1하고 0하고 곱해야 되겠네. 10이라고 이거 잘못 보면 안 되겠지. 점 찍어야 되겠네. 네. 그리고요. 2 빼기 1분의요. 2하고 3을 곱하고 1하고 4를 곱해야 되겠네. 2하고 3을 곱하고 1하고 4를 곱해야 되겠네. 자, 얘를 다시 계산하면 뭡니까? 얘는 1분의 4, 즉 4, 얘는 1분의 6 빼기 4, 2. 답은 4,2. 4,2가 Q가 될 것이고요. 우리는 뭘 물어봤어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루트 20. 답은 2루트가 되더라.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고. 외분점 공식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선생님 너무 긴장이 돼갖고 외분점 공식을 까먹었어요. 선생님 어떡하죠? 그럼 이거 못 푸나요? 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외분점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도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오답노트 쓰는 거니까 다른 방법도 한번 보여드린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AB를 2대1로 외분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A가 사실 얘가 훨씬 더 쉽거든요. B가 2,3이에요 2대1로 외분한대요. 그럼 어떤 그 외분점 Q라는 것은 A까지의 거리를 2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B까지의 거리는 1이 된다는 거예요. 2대 1이라고요. 2대 1은 1대 1이라고요. 하! 뭐예요? 점 Q는, 점 B는 AQ의 중점이라고요. 가운데라고요. 가운데라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구할 수가 있다? 더해서 반으로 나는 게 2. 그럼 여기 4. 더해서 반으로 나는 게 3. 4,2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네. 그래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외분점 공식은 알아야 되겠죠. 여기 특수한 경우니까 이제 2대 1이니까 쉽게 나오는 거고. 네. 좋아요. 자,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입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직선 x 이꼴 2에 대하여